예. 공룡을 닦아내니까 퀄리티가 살아요? 괜찮아지더라고요. 그래요? 되게 장난감 티켓이던 게 색이 올라가니까 신기하다. 예쁘네. 영원한 반품. 반품 안 되는 거. 반품 못 하게 되거든. 이게 옛날 색깔이고 이게 지금 색깔. 예. 그냥 붓으로 드라이 브러싱 하셔도 될 것 같은데. 그렇죠. 근데 호기심에 한번 문대봤는데 오호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좀 티가 조금 나는 초록색이라는 단점. 근데 어차피 지금 유광이라서 황색 죽이면 또 이렇게 되니까요. 약간 이런 소간지. 조금 타는 게 괜찮을 수도 있겠고. 약간 어차피 망한 공룡이다. 테스트 해본 겸. 네, 그냥 신나는 실험실로 그냥 갑자기 네. 변질되고. 그래서 지금 공룡 양치도 시켰어요. 이제 여차하면 여기다 조금 빨간색 좀 칠하면 예. 뭐 좀 잡아먹은 약간 그런 느낌이 돼서 네. 여차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. 이게 피를 막 이렇게 붙이는 또 뭐 그런 느낌이죠. 망치면 피로 덮으면 되죠.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시도하고 계시네요. 네. 뭐 저도 솔직히 이쯤 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. 물기 하셔갖고 스며들게 해서 이 방법이